화면이 빠르게 넘어가는 영상이 있었잖아요. 배경이 빠르게 지나가는 거, 그거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바랍니다. 배경이 보일 만큼 가까이 오고요. 여기 사물을 지정을 해주시고 PY를 돌려주시면 되는데 좀 빠르게 돌려볼게요.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자주 보던 그런 광경이죠. 요거를 똑같이 돌 건데 확대를 해서 돌아볼게요. 확대를 3배를 확대하고 잡고 틸트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. 위아래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좀 더 위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시 한번 PY를 돌려줍니다. 그러면서 속도를 좀 빠르게 해주시고 하고 올려주시면, 이렇게 하시면 배경이 빠르게 도는 느낌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. 비교해 볼게요. 두 영상의 드론 비행 속도는 같아요. 하나는 확대를 하고 하나는 확대를 안 했을 뿐입니다. 미니3로 이 효과를 내고 싶다면 3배를 확대하시면 돼요. 물론 찍어놓고 확대하셔도 같은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. 아래에 있는 영상을 3배 확대했더니 같은 느낌이 납니다. 다만 화질은 조금 떨어지겠죠? 조금 더 효과를 강하게 하고 싶으면 더 확대하면 돼요. 더 확대를 해버리고 가버리시면 언제는 맷돌로 가는 느낌의 엄청 빠른 느낌의 회전이 생기죠. 이렇게 빠른 느낌의 회전이 보이게 되죠. 조금 뒤로 가면은 좋습니다. 확대를 사용하시면 PY를 조금 더 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!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.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